자, 우리 금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영국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2012년 마지막 해를 두고 제일 행운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사모를 알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게 해서 들어왔는데 오늘에서 제가 이 우사모가 뭐 하는 곳이며 어떤 곳인지 알게 됐는데 과분에 넘칠 만큼 아주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서 있으면은 이게 자주 못 뵙고 어쩌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뵌다 할지라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자자 우리 창원에서 오신 창원에서 아침에 버스 타고 오셨죠 또. 자 박태준 선생님. 예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 25년을 살다가 올 3월 달에 울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슈퍼 돼지인데 바꿔가지고 돼지라고 부르기가 좀 과하다 돼가지고 슈퍼맨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슈퍼 돼지가 바뀌고요. 하여튼 늘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사진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우상모 여러분들 많이 뵙게 돼 정말 기쁩니다. 선임들도 얼굴 봤습니다. 그때 같이 나와 있대. 예,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 건강하시고 막 촌놈이 서울 오기는 진짜 촌놈 같네. 그러고 우리 소폴이 정말 너무 이쁘고 하시는 거 정말 뜻있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건강할 테니까 건강하시고 네네네네 보입시다.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당구 선생님. 예, 최상희 선생님. 한 말씀. 자, 좀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 당구 성입니다. 제 별명이 그냥 궁합을 좋아해서. 네네. 그리고 특히 저 보리 사부님의 그 명화를 내가 굉장히 금년 최대 인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면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세무 관련 일이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세무사를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 이렇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제이드님, 제이드 킬버님. 아, 예.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잘 봤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국악 잘 모르고 하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우리가 저 데이비 킬버 또 이벤트를 너무 멋있게 한번 했었죠. 한번요. 아, 예. 그 앞으로도 예. 꾸준히. 기념시를 김병준 작가님이 만들어주시고 박찬원 교수님 친구분까지 해서 통역해주시고 번역해주시고 여러가지로 신세 많으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풍류당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자수 명장이신 유희순 선생님. 예. 이렇게 남궁 선생님과 잘 알게 돼서 또 자꾸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잘 불려지는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바느질 하는 건데 이런 자리라면 제가 주머니에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늘 그 못 가져온 거 다음에 전치해놨다 다음에 이렇게 두 개 더 갖고 오겠습니다. 무인에. 네. 네, 그럼 그때 또 같이 이렇게 또 우리 좋은 즐거운 네, 자리 동참하는 네, 네.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또 그 진도에 이렇게 그렇죠. 가장 오리지널 그 소리를 가까이서 또 들으니까 너무 잘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욱 선생님 맨 남만 찍어주고 계속 찍힌다니까 네, 계속 그러다 찍혀 진짜로 찍힌다니까 계속 제가 저 게을러가지고 면도를 좀 못했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요 정갈하게 이렇게 면도하고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금주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 예명은 이고요. 네 여기 좀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네. 곽창규입니다. 네 결국 국악은 2007년도에 신림동에 송해양 선생님한테 아이고. 조금
그러다가 서울형 선생님 건강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만 두는 바람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딸려가지고 취미로 배우는 게 사람 잡고 있습니다. 유사모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반장님 남았음 또. 네. 예. 저는 풍류당에서 국악을 배우면서 삶의 행복을 찾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철가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진도아리랑은 어느 모임에 가면 모든 MR을 끄고 육성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사철가는 가사를 제가 다 외웁니다. 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과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풍류당을 이끌어주신 우리 김병유 작가님과 보라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악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매화향이 그윽하게 번질 것을 소망합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 선생님.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네. 뭐, 산중에만 살다가 네. 이런 공연을 보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전 이런 국악 공연하는 거를 뭐,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직접 이렇게 공연하는 거는 자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조금 생소한 면이 전에 있습니다. 직접 이래 보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공연, 이런 좋은 소리 이런 거 있으면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옥스님, 예, 한 말씀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요.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 모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올해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에는 행복해져서 대박 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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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사랑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상호 풍류당에서 소리를 배우고 있는 소리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국내에서 알아주는 장서가 아니고 해금 연주자인 우리 넓은세. 네, 네.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로 다 해금 조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아주 또 절친 아닙니까? 네. 또. 네.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우리 소리를 갖다 조금 이제 알리려고 이제 친구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아, 예, 지금 우리 소리가 예, 이제는 이제 조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좀 퍼져나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우리 소리를 좀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아 그러냐라는 이런 그런 뭐 휘필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도 조금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자 초량님. 예 안녕하세요 초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풍류당 저는 저기 15명 중에 한 사람 함께 있고요. 우리 소리가 너무 좋고 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소리는 자주 이렇게 접히지 못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시는데 잘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몽고와 동남아를 망고드셨던 우리 초량님. 우리 저 풍님님. 예.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풍님이고요. 지금 뭐 직장 다니면서 금요일,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리 남궁 보라돌이 선생님 만나갖고 진짜 행복한 1년 반을 지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샤샤님 예, 중요한 행사에는 꼭 같이 도와주시는 예, 샤샤님. 감사합니다. 저 닉네임은 샤샤고요. 본명 이한사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뭐
국악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풍류단에도 한번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합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 뭐 시간이 안 돼갖고 합류 못했습니다. 항상 마음은 있고 가슴은 있는데 따라하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차에서 그냥 국악방송 들어가면서 많이 흥얼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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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진사님 승현이 아빠 인터넷 유튜브에 승현이 여러 번 뛰었습니다. 지금 올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국악을 더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우사무 풍류당 총무 덜프걸님. 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승현이랑 같이 아, 덜프걸입니다. 털털하고 텃밭아 그래서 함초호입니다. 네, 풍류당 우사무 풍류당 다니면서 아이를 가졌고 우사무 풍류당 다니면서 또 태교로 공연도 하고 국악도 많이 접하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네, 풍류당을 통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 네. 자 우리 일본에서 오신 포스트님 목문영 님자. 예.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제가 좀 게을러서 연락을 못 받아서 제가 오질 못했었는데 올해도 12월 7일인가 공연이 있어서 그날 다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해도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곧 이제 일본 생활을 청산하고 이런 초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요, 저만 친구들 빼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요. 자주 좀 놀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이렇게 일본 친구분 좀 소개도 하시고 이제 우리 인사 좀 하시라고. 아 한국말 잘하시네. 한국말 잘하시고 국문학 하시네. 국문학. 아, 우리 국문학을 연구하시는 분 아주 귀한 분이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에하라 이쿠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기 세무사 최상인 선생님하고 같이 오신 친구분 한 말씀 괜찮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선생님은요 저랑 같이 하는 몸살림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의 그 원로 사범이고요. 저도 사범인데요. 이제 좀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친하고 싶으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빠지신 분 없죠?